6월에 우리가 순교자 성월로 지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백삼이 한국 순교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분들께 특별한 전구를 청하는 달이죠. 네. 우리가 9월에 순교자 성월로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925년 7월 5일 교황 피오 11세께서 기해 병호 바퀴 순교자 79일을 복자품에 올리시면서 9월 26일을 한국 순교 복자 축일로 선포하셨어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9월이 순교자 성월로 지내는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죠. 네. 그리고 순교 성인 103위 성인 중에 33위가 9월에 순교하셨던 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9월 순교자 성회를 맞아서 순교자 가족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가족 특집. 네. 네. 현성문 가롤로 가족과 이광원 아우스트노 성인의 가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세에서 이야기 나눴지만 신부님께서도 네. 바티칸 소식 들으셨죠? 네. 바티칸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지요. 네. 김대건 신부님 순교 177주년에 거행됐습니다. 바로 성 베드로 성당 옆 벽면에 우리 성 김대건 성상이 바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로 지내는 그 주일에 이루어진 거여서 우리가 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상이 전 세계에 드러낸 것 같아서 가슴이 더 벅차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앵베르 주교님께서 자수하시면서 순교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네. 목자 없는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현성문 가롤로에게 맡기시는데 특별한 다른 일도 맡기세요. 어떤 부탁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어떤 역할 맡으셨죠? 저는 앵베르 주교님 신자 1 관군 맡았습니다. 저는 현성문 포졸 신자 2 맡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성문 가롤로 이야기 만나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앵베르 주교님 오늘은 저 어땠습니까? 저 실수 없이 잘했죠? 퍼펙트 했습니다. 가롤로 형제 나날이 멋집니다. 아, 이 종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 지금도 enough 충분히 하느님께서 해피해피 하실 겁니다. 우리 주막에 국밥 한 사리 하러 가시겠습니까? 호호, 오늘 제가 쏩니다. 주교님 영어를 쓰시는데 다 알아듣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허허. Let's go. Go go. 주교님 이 국밥 먹으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요즘 분위기가 영 흉흉합니다. Oh, I'm worried, but don't worry. 가롤로 형제는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교님. 때가 왔군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 여기 하늘에 있는 자를 섬기는 그 신부라는 자를 잡아들여라. 서양의 괴수다. 어서. 야, 들었어? 뭐? 앵베르 주교님이 잡혀가셨대. 일 어쩌면 좋아? 아니, 그럼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 못된 놈들. 가롤로 형제님, 이것도 머지않아 들통날 텐데 다른 곳으로 거처를 좀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교님께서 저렇게 잡혀가셨는데 어떻게 저희만 몸을 숨깁니까? 저도 관아로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가롤로 형제까지 빼앗길 순 없어요. 주교님께서도 그것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도 없다니요.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서양 교수 죄인 앵베르를 처형하라. 가롤로 형제님. 네, 앵베르 주교님은 어떠십니까? 앵베르 주교님께서, 앵베르 주교님께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가롤로 형제 보세요. 앵베르 주교가 주님께 가기 전에 몇 자 적어 봅니다. 저는 이리 떠나지만 가롤로 형제는 목자 없는 조선교회와 교우들을 케어해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조선에서 주님께로 기쁘게 간 이들을 기록해주세요. 가롤로 형제의 기록은 이 땅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주교님, 네, 그리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살아남아 이 참상을 꼭 기록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 현성문 가롤로 이야기로 꽁트 만나고 왔습니다. 앵베르 주교님께서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앵베르, 네, 주교님 잘하셨습니다. 네, 약간 네. 북한 다녀오신 것 같아요. 형제요. 네, 이은희님께서 슬픈데 자꾸 웃음이 라고 해주셨고요. 김정현님께서도 신부님 어설픈 한국말도 능통하십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영애님, 신부님이 연기력이 나날이 늘어나십니다. 나날이, 라고 해주셨는데요. 신부님의 연락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문자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일뜨르 다윤이님께서 와, 잘하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최로사리아님, 앵베르 주교님이 경상도 분인 줄 몰랐네요. 해주셨는데 우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 오면 모든 게 다 이제 경상도 화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나이 부산 사나이. 부산. 네, 그렇게 해야 이제 부산의 맛도 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김판현님, 와 신부님 주교님 같아요. 연기 너무 잘하십니다. 국밥 제가 사드릴게요. 국밥 한 그릇 하실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국밥 한 살이라는 말을 아시더라고요. 네, 한 살이. 사투리인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공트 현성문 가롤로 이야기로 만나봤습니다. 네. 네, 우선 한국 교회의 성인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현재 15시성 진행 중인 분들이 먼저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우리나라에는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순교 복자가 계시는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성인이 되시기 전에 하느님의 종에서 복자품으로 또 복자에서 성인으로 선포되는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15시성을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신앙 선조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현양 운동과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15복을 기원하고 있는 분들은 하느님의 종 이벽 세례자 요한과 동료 132위이십니다. 네. 이분들은 조선 왕조 시기 1785년부터 1879년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복자품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15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잘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요 사세에서도 소개된 광암 이벽이라는 책, 예, 이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이 초대 교회 우리 한국 천주교 창립자 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다이나믹하게 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해도 한국 천주교 역사를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 이벽 세례자 요한과 132위 이 15 운동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분들은 초기 한국 교회를 이끈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된 분들이다. 그래서 이벽 세례자 요한, 이승훈 베드로, 이존창 루도비코, 황사영 알렉시오, 김범우 토마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할비에르,
권찬 씨 안보로쇼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좀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김범우 묘소가 우리 부산교구의 또 성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범우 토마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구 신자들도 열심히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보 성지순례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셔서 이야기 나눴거든요. 네. 교우들의 기도가 하늘에 꼭 닿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현성문 가룰로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가 영화 탄생에서도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처음에 찍고 가자면 우리 그 어제 방송이었죠. 도보 성지순례. 네. 우리 부산교구 시복 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순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맞죠? 맞습니다. 토요일인데 이번 달은 추석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로 옮겨서 주교님과 함께 걷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순교자 현황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운동도 되고 운동도 맞습니다. 두 배 됩니다. 두 배로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영화 탄생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대사를 하는 분이 바로 현성문 가룰로입니다. 저는 살아서도 부재님 곁에 죽어서도 부재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부재 시설부터 그 곁을 지키시는 모습을 이렇게 영화 속에 잘 담아 놓았죠. 맞습니다. 현성문 가룰로는 김대건 신부님이 부재님 시절부터 옆에서 수행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입국하고 또 출국할 때 아주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정화상 바오로와 함께 성직자 영입 운동에 힘쓰셨으며 앵베르 주교님과 샤스탕 신부님의 수행 복사로서 교우촌을 함께 다니기도 하셨죠. 네, 아마 우리 부산교구 신자들 또 천주교 신자라면 탄생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온 가족이 순교하신 우리 성인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현성문 가룰로의 아버지 현계흠님이 먼저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성문 가룰로는 중인계급 출신이었어요. 1797년 서울의 역관이었던 현계흠 바오로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현성문 가룰로가 4살 때 아버지가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조선교회를 이끄는데 아주 큰 헌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나 현경련 베네딕타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 속에서도 신심을 키우며 성장합니다. 네. 현성문 가룰로가 지방에 피신했을 때 그때 서울에 있던 식구가 다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앵베르 주교님, 샤스탕 신부님, 그리고 현성문 가룰로 누나, 또 아내, 아들 이렇게 차례로 옥사하고 또 순교하시게 됩니다. 신앙의 동지였던 정화상 바오로마저 체포돼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혼자 살아남은 현성문 가룰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별로 크게 네.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모시던 네. 주교님, 소중한 신부님, 다. 누나, 아내, 아들까지 이렇게 다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참 힘이 빠졌을 겁니다. 네. 어쩌면 자기도 함께 순교하고 싶은 차라리.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앵베르 주교님의 부탁으로 살아남아서 기에바케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신유바케 때 아버지를 잃고 기에바케 때 누나, 병호바케 때 현성문 가룰로가 순교한 이 가족의 순교 이야기가 한국교회 순교 역사라고도 할 수 있지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에 어느 한 분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지만 현성문 가룰로가 하셨던 업적들을 저희 사세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잘 알듯이 신학생으로 선발된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데려다 주었던 일도 있고요. 네. 또 샤스탕 신부님 복사도 했고 앵베르 주교님을 모시는 일도 했습니다. 또 김대건 신부님이 부제품을 받고 상해로 떠날 때 안내자로 신부님을 옆에서 모셨고 또 김대건 부제님과 함께 중국 상해에 가서 페레율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을 모시고 라파엘로 타고 조선에 입국하는 길까지 동행했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정말 큰 평신도 역할을 잘 하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현성문 가룰로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썸 선생님께서 현성문 가룰로가 저희 조상님이세요. 안타까운데 순교 집안인데 저 빼고 다들 냉담 중입니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꽁트 함께 나눠주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냉장고에서 꺼내질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성문 가룰로 성인께 전구를 한번 또 청해보면 더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뜨거운 국밥처럼 바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꽁트에서 앵베르 주교님이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달라고 현성문 가룰로에게 요청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네, 회장으로서 정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이끌 수 있다는 걸 주교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교님의 부탁을 받은 현성문 가룰로는 이재영이라는 이름 가명으로 이렇게 숨어 다녔어요. 그래서 포졸들에게 잘 발각되지 않았던 네.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유해도 거두고 어렵게 살아남은 교인들도 격려하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조선교회, 목자 없는 조선교회를 잘 이끄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3년에 걸쳐서 그 기해 박해를 기록했어요. 그 기해 일기라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 맞아요. 자신이 이렇게 따르던 주교님, 신부님, 또 가족 다 그 기록을 눈물로서 아마 적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록이 완성되고 나중에는 이제 페레올 주교님께 넘어가고 또 페레올 주교님이 최양업 신부님과 함께 이 기록을 라틴어로 옮기는 작업도 하면서 현성문 가룰로 또 김대근 신부님의 순교 기록까지 담긴 기일기가 완성되게 되었죠. 네. 이 교황청 조서에 보면 현성문 가룰로에 대한 기록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적이 많고 덕이 높으며 성격이 온화하고 상냥하며 솔직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김대건 신부님과 페레올 주교의 조선 입국의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고 초기 한국 교회가 박해의 고난을 넘어 재건하고 발전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행적을 무엇보다 잘 기록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이 시성되는 데 가장 큰 예, 자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 한국 교회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우리 한국 천주교 신앙의 시금석을 남긴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특별히 공경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